불렀어. 어째 연화문은 또 안 달아붙다냐? 네, 요게 보면 예. 나무가 예. 요쪽과 요쪽과 다르잖아요. 예. 요 나무는 지금 요소를 먹고 좀 두꺼워요. 예. 요 나무는 연해요. 예. 너무 적게 줘서 그래. 예. 적게 줘서 그래. 요게 왜 그러냐면 요걸 또 캐내지? 아, 여기서 두 가지를 내보라고. 저는 두꺼워, 이러면 얇은 가지네. 예, 예. 여기는 지금 가리, 가다인성 얼먹얼먹하죠? 네. 근데 요거는 저쪽 가지 송은 괜찮잖아요. 네, 때깔이 좀. 예, 때깔이는. 근데 지금 이것도 올라가면, 이 가지에서 올라가 여기까지 가면 이것도. 연해져. 예, 잎이, 이것도 약간 잎맥이 빨간색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 질소 부족 가리, 가다. 그, 요것도 약간 그 빨간색이 나오죠? 예, 빨간색이 나오죠. 가리, 가다. 예,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질소량은 너무 적게 줘서 그렇다. 네. 이것도 눌멍눌멍한 게 얼룩이 나오죠. 얼룩이 나오잖아요, 이런 것들. 그럼 가리가 나오는데 블랙 사파이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던 게 여기에 보면 요 잎이 얼금얼금하죠. 네. 얼룩얼룩하고.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시간에 배가 고파서 오물이 있죠. 네. 이게 100평당 그 요소 10kg 먹었다고 해요. 두 번에 나눠 가지고 200평이 10kg야? 아, 이제 20kg씩 먹은. 200평이 20kg, 100평이 10kg? 예. 100평이 5kg씩 먹는 거야. 100평이 5kg. 5kg씩 두 번 줬다고, 야? 그 송 이거 다 더만 겁니까? 예, 이거. 아, 원래 그렇게 작게 생긴 거. 지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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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얘가. 비올 때 착화됐구나. 얘도 많이 녹아본 거야? 얘도 지금 보면 비로 가리 가다 때문에. 비올 때 착화 시기거나 이럴 때는 연면식을 설탕만 더해주면 돼요. 네, 설탕물로. 예, 그렇죠. 그러면 그 비료가 부족한 게 없어져요. 이런 게 계속 그 가리 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누적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. 지금 여기 이제 잎이 요것 가지고는 안 돼요. 약간 여기 이제 요것보다 더 살을 찌워야 되거든요. 이제 여기 이제 심줄만 살을 찐 거지 색이 진해 보이도 옆 이 복판에 있잖아요. 여기에 엠보싱이 나와야 돼요. 살이 쪄서. 여기가 엠보싱이 나와야 되는데, 요 잎을 만져보면 심줄이 좀 굵고 살찌다 그러면 여기 가짜라. 안 돼. 예, 그 지금 우리. 예. 그리고, 이게 지금, 계속 그. 어느 거, 이거야? 아니. 요거? 아, 이거,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지. 가리 가다 고온 열상. 가다 그렇죠. 가리 가다 고온 열상. 여기 토양에 인삼가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. 가리 많아요. 예, 많죠? 고육고 맞아! 안 보지. 또 배워, 보이야지, 이씨. 인산도 받고. 예. 뭐 보전 표준이고. 보전 표준이고. 이게 표준이고. 이게 조금, 여기 선인지, 예. 이제 팩스를 버려주고 보냈는데, 여기 다시 이 선이 밑에까지 완전 올랐어요. 까득까득 있다. 예. 하여튼. 그런데, 여기에 보면. 네. 자, 보세요. 네. 밑거름으로 치고, 추천 비료가 네. 인산이 가리가 가다는데 또 주락이 돼 있죠. 네.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. 네. 인산가리 가다는데 또 주락하잖아요. 네.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. 인산가리가 많은데 또 주락 그러잖아요. 예, 그래서 예, 지금 앞으로 요게 얘가 여기를 먹이 살리잖아요. 빨리 흙을 덮어가 요 뿌리 내려야 돼. 덮으라고 이렇게 부술해줘야 한다? 그렇죠. 그 요 뿌리 내려야 돼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. 대부 현상이잖아요, 지금. 너무나. 얘가 어떻게 이 물을 다 먹이 살린단 말이에요. 포도까지. 아니, 16mm 엑셀에다 50mm 연결해가 농사 인상이 누가 있어요? 물이 진짜 크게 나가지. 빨아 올리는 힘이. 그러면 이건 열과 나오고 주 뒤지야지. 다 그렇죠. 다 그렇죠. 여기도 오성만 저걸 쌌어. 그 지금 그 저 뭐입니까? 외국의 자료를 문헌을 보면 이거 이렇게 안 할 거예요. 이거 우리나라 종묘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했을 뿐이죠. 이게 그죠? 저게 대부 현상이 안 나야만이 얘가 수분을 공급받다가 낮에 안 시들죠. 낮에 수분을 공급을 못 받잖아요. 근데 얘가 먹는 양을 많은데 밑에서 주는 양이 쬐끄만 게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가냐요? 쬐끄만 게 그죠? 얘들은 먹는 양을 많이 달라오지 얘가 조금밖에 못 주니까. 그래 원래 이거는 접목을 해서 안 되는 품종이 접목을 해서 접목을 하면 이 작은 걸 그 해서는 안 되는 품종이죠. 접목을 하면 이거는 농사 망치는 짓이 이게 안 그래?
그럼 내년 되면 이게 더 크, 여기 야가 커지고 야가 굵게 가늘어지겠어요? 점점 커지겠죠. 여기 더 붙어있겠죠. 그러면 여름에 지금 여기 여기 한번 볼까요? 요는 크게 포도 많이 달렸잖아요. 마음에 드는 게 이거 요소 쪽에 좀 그것밖에 없어요. 아직 더 안 좋으면 허당이에요. 자 보세요. 요거 요 째매는 거 요거. 좋고 요거는. 아 이거 이걸로 어떻게 살아간대? 닭을 저 지금 그 시기가. 그 자랑할 일 아니고. 다 마찬가지. 머리가 다 마찬가지. 전목은 다. 전목은 다 이렇게 있어요. 16mm XL에 50mm 연결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. 물 압이 약해져 버리잖아요. 그러면 얘가 여름에 살아가겠냐고. 못 먹는다 이게. 그 지금 이거 요소 저 100평에 10kg 줬다고 이 조금 촉촉한 거 이건 아니에요. 더 줘야 돼. 더 줘야만이 이 낮에 이게 안 시들지. 이런데 지금 낮에 이 살이 빠지고 오물이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런 거 지금 다 쪼그린 거 살이 빠져가지고. 더 줘야지. 이런 거 시들었잖아요. 이런 거 세포가 파괴되고. 블랙 사파이어가 안 된 주 원인은 배가 고파서 안 된 거예요. 배가 고파서. 가리 가다 곤열상. 네. 올해는 이거 좀 될 것 같아. 지금 출발부터는. 작년에 보단 나아요, 이게. 예, 작년에 달라요. 작년에 송이가 컸어, 길고 컸어. 예. 올해는 좀 짠다 이렇게 옆에 싹 이거 잘라. 수정 잘 된 거라 이게. 수정은? 그 수정 다 끝났죠. 수정 지금 끝난 거예요. 다 끝났어요. 수정 끝났어요. 네. 그냥 계획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리 가다 곤열상 때문에 요런 게 있어요. 작은 거. 예, 작은 거. 작은 거. 여기 수정대가 여기 덜 앉아 있거든요. 작은 거 요게. 요거. 고개 떨어져요, 이제 지금. 잘 안 떨어져요. 아니, 이렇게 어차피 털면은 떨어지더라. 아니, 그 떨어지려고 하면 수정이 안 돼야 되는데 어중간에 있으면 여기 안 떨어져요. 그럴 바에는 아예 그 달라붙여야 되거든요. 그러면 요런 것들이 그 지금 여기 그 탄수화물이나 그 저 요소를 주면 요 작은 알 있잖아요. 요것도 살아버려. 요 작은 것들 살아버린다니까. 큰 거 말고. 큰 거하고 작은 거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. 요 작은 것들 요거 산다니까 요거. 그러면 요게서 살아가지고 가리가 많은 뭐이고 가리가 많아가지고 여기 맺혔을 때 되는 거든 껍질이 두껍고. 근데 질소가 있었을 때 맺히면 껍질이 얇아요.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질소를 많이 더 먹어야 되는데 질소가 안 되면 그러면 질소를 어디까지 색색이 들어올 때까지 이게 앰무신 올라올 때까지 잎이 그 포도가 색이 약간 잡힐 때까지 질소는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물을 끊어 버리면 되거든. 이제 색깔 예 색깔을 이제 재벌 잡으려고 하면 왔을 때 이제 색깔 끊어버리면 되 색이 확 돌아 아니 물 와서 끊어버리라니 예 물을 끊어가 안 되면 연매십에 골드 칼라에 설탕 염화가리 1kg 쳐보면 돼. 그럼 잎이 함수량이 떨어져 버려. 염화가리 그렇죠. 염화가리 예 그 요게 지금 끝에 지금 요것들은 아침에 그 이슬아 맸던 거야. 여기 주인은 어디 갔어? 주인장 일로 와. 와봐야지. 이 주인장이 옆에 있어요. 이슬 안 맺던가 이게? 안 맺어요. 안 맺어요? 네. 정상은 됐네요. 이 밭에 하면 그 다른 밭이네요. 여기 밖에도 가지. 아침에 가면 이슬을 안 맺어요. 근데 작년에는 이슬 맺었는가 안 맺습니까? 작년에도 거의 안 맺혔어요. 안 맺혔어요? 농사를 너무 잘한 겁니까? 비료량이 적으면 열과가 나가지. 아 비료량이 적으면 마지막에 열과가 나오고 농사를 망치는 거고 지금 현재라면 얘가 여기 이 가에 이슬을 맺어요. 배가 고프면. 배가 고프면 이슬을 맺는다. 이슬이 아침에 맺히면 해질 땅이 나면 이런 데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죠. 예. 그래서 요게 이슬을 맺었다고 보는 게 잎 테두리가 약간 노릇노릇 빨갛거든요. 그럼 요것도 이슬을 맺는다 소리거든요. 여기 보면 테두리를 보면 그리고 요 잎 속에 보면 약간 얼룩이 있거든요. 노란 얼룩이. 노란 얼룩이 있고 이런 잎이 있다면 잎이 얇은 거거든요. 네. 이런 게 네. 그 테두리가 상인 거 있잖아요. 이것들이 네, 다 이슬 맺은 거죠. 네. 그 배가 고파서 이것도 눈물 흘리는 나무다. 그러면 질소비를 더 줘라. 그게 저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. 그리고 잎이 찌그러진 거 있잖아요. 비틀어진 거 이런 거 다 가리 가다가 곤열상이거든. 네. 그래서 희비량을 더 달려준다. 위에도 이 시들고 있죠. 이런 것들 아직까지 이 낮에 잎이 탱탱해야 되는데 시드는 거는 이파리 이것도 심지어 이것도 빨간색이 나오거든요. 질소 부족 가리 가다 더 먹어야 된다. 예, 네. 그렇게 하면 앞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요소 한참 더 먹어야 돼요.
여기 펴져야 돼. 이거 안에 오그러졌잖아요. 여기 피. 이런 거, 그, 비료. 저거를 저출하다가. 예. 이거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되고. 돈 나. 그러면, 이거, 요소를. 예. 며칠마다 줘야 정상이야? 아, 요게 먹는 게 보면, 여기 논 땅이 돼가 자주 사질터예요, 사질터. 예. 사질터예요. 아, 그러면, 한 일주일 만에도 들어가도 괜찮아요. 일주일 만에 한 7kg. 5일 만에 7kg 들어가도 괜찮고. 빠른 시간에 잎이 펴지고 살이 쪄야 된다. 그 지금 이제 포도 농사가 시작됐잖아요. 이렇게 열매 열어 있으면. 예. 약 알이 커야 돼. 계약 기잖아. 알이 커야 되는데. 알이 커야 되지. 알이 크려면 여기 두꺼워야 되는데 두께가 그래 없어요. 아직까지 얇아요. 근데 이 파리가 두꺼운 놈이 있고 얇은 놈이 있고 막 그래. 그렇죠. 왑치질이죠. 계약 기 때문에 요소가 좀 들어야 돼. 예,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에 나무 뿌리에 요거, 네. 뿌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, 요거. 새로 흙을 덮어가지고, 네. 뿌리에 내려야 돼. 이제 겨울이 돼야지. 네. 겨울이 아니, 지금 해야죠. 지금 해야 돼. 이거 싹 젖어가지고, 뿌리가 다 나와있는데. 아니, 요거만 흙을 덮어주라고, 요 자리만. 지금 해야 된다고? 요게 뿌리가 안 내리면 여름에 힘이 딸리겠다고. 네. 요걸로 가지고, 어떻게 요걸로 미리 살리냐고. 여름에 더워서 더위 타면 열과 나오겠죠. 네. 못 크고 있다가. 여기다 조금만 흙을 아, 그래서 이걸 깊이 묻으라고 그런가 봐. 흙을 올려주면 되죠. 그럼 여기 저 요거 가까워도 안 되고 그냥 요건 요거예요. 그냥 새뿌리 나오지 않으면 이 결과 우리가 그 장애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대부 현상이 저렇게 많이 일어나면 조금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일어나면 나무를 못 키워요. 열매 못 키운다는 거죠. 그딴에 힘없어가 더 뒤지겠는데 우짜라고 저리를 했다가는. 아 밑에서는 위에서는 가뭄. 달라고 샀던 밑에는 조그마한데 어떻게 많이 수술 못한 거죠. 그렇죠. 예. 예, 껍질하고 뿌리하고 안 맞다. 그래서 그,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.